네, 제가 맡은 캐릭터는 석풍이라는 캐릭터인데요. 파란점점에서 수색을 맡고 있고, 근데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역할입니다. 파룡점정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배고픈 후라이팬에 취직을 하게 돼서 열심히 복수를 꿈꾸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해주고 싶었어, 사실은. 뭐를요? 당신 먹고 싶은 거 다. 캐릭터가 도치성이라고 하는 그 사채업을 하는 건달이죠. 그러면서 이제 건물주고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평범하게 살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어떤 착한 조폭. 내일 되면 나 가질 기회가 없어요. 조폭 깍두기 같아. 기다리다 못 빠질 뻔. 예? 제가 맡은 캐릭터는 반세우라는 캐릭터인데 우연히 짜장면 한 그릇 슬얻어 먹게 되고 나서부터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재벌 2세 역할입니다. 특기가 이제 승마와 펜치. 한옥이나 되는 밥값을 말귀인 중에 한 명이 혼자 다 냈대요. 오늘 아주 배 터지게 먹어야죠. 5월 초에 여러분들 수상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쪽으로 많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진면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